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짧은 사연인데 그럼에도 그 뭐라고 하죠 그지같음이 너무 심각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댓글까지 그냥 난리부르스야. 음. 봅시다. 제목. 아니, 분명 3인분 주문했는데, 여자는 먹는 양이 적다며, 몰래 2인분만 준 고깃집. 그리고 계산은 3인분이야. <laughs> 원제, 여자라고 소갈비 양 일부러 적게 내주는 갈비집. 방탈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최대한 짧게 팩트만 써보겠습니다. 각자 고향을 다녀오고도 시간이 좀 남아서 막날에 친구랑 저 이렇게 둘이 경기도 포천으로 드라이브를 갔었고, 멀리 포천까지 온 김에 맛있는 걸 먹기로 했으며, 또 여기 포천이 갈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갈비 먹자 이래가지고 어느 갈비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양념 소갈비 400g 중량으로 36,000원 하더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비록 여자 두명 뿐이지만, 이왕 온거 배불리 먹기로 하고, 넉넉하게 그냥 2인분이 아니라 3인분을 주문했거든요? 세개 주세요, 3인분. 이렇게요. 그렇게 잠시 후 여러 가지 밑반찬들과 저희가 주문한 소갈비가 나왔는데요. 이게요. 아무리 봐도 3인분 치고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친구도 마찬가지, 이거 왜 이래?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뭐 정육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딸내미도 아니고, 또뭐 소갈비를 매일 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분 탓인가? 이러면서 확신이 들지 않아 일단은 먹었어요. 그런데요, 먹다 보니까 보다 정확히 알겠는 겁니다. 역시 저희들 느낌대로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당연히 제 친구도 이걸 확실히 눈치를 챘죠.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근처에 서빙 보는 직원을 불러다 물어봤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3인분 맞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여기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냥, 어, 맞다, 아니다, 혹은 뭐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정확한 대답을 안 하고 막 우물쭈물 하는 거야. 뭔가 어정쩡하게 주방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기요,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본인이 주방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잠시 후 다시 와서 하는 말. 여자만 두 명이라 먹다가 많이 남길 것 같아서 일단 일부러 2인분만 담고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그때 1인분을 더내 오려고 했다. 이러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분명 3인분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자들이라서 2인분만 먼저 내주고 1인분은 나중에 내주겠다. 이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저 자꾸 나쁜 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잘 모르는 거고, 원래 이런 갈비집이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 겪는 거라서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야, 완전 개 양아치네. 저딴걸 변명이라고? 와. 아, 됐고. 그냥 네이버 후기를 얼른 남기세요. 맞아요. 제발 후기 남겨주세요. 우리도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반드시 카카오맵도 부탁드립니다. 2번. 여자라서 양이 적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포스기에 과연 몇 인분으로 찍혀 있을까나? 나는 1000% 3인분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컴플레인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계산했을 거야. 예전에 어른 둘, 초딩 하나, 이렇게 셋이 먹으려고 낙지 볶음 3인분을 주문했어요. 참고로 거기는 밥이랑 같이 비벼먹으라고 스테인리스 대접에 밥을 주거든요? 그런데, 에? 이게 아이 밥 양이 어른 밥의 절반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밥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밥뭐싼게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3인분 주문한 건데, 미친.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따졌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혹시 아이라고 적게 주는 거야? 밥더 내놔라? 이러니까 주둥이 삐죽거리면서 밥을 더 가져오더라고. 사실 낙지 볶음 자체도 그래. 전에 2인분만 먹어봐서 아는 건데, 3인분 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각자 비벼먹는데, 확실히 좀 모자라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저울로 잴 수도 없는 거고, 확인하기 애매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죠. 여하튼 그 뒤로 절대 그집안 가요. 야가 빠진 자영업자들 진짜 많아. 3번. 저 상황은 말이죠. 분명히 그래요. 여자들이니까 아마 쓴이랑 친구분 등치가 좀 작았을까요? 고의로 2인분만 내온 게만0 0 맞고요. 근데 만약 지들 논리가 끝까지 맞다. 그러면 3인분 먹고 계산할 때 우선은 2인분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1인분에 대한 비용은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쿨하게 받아준다면 저도 뭐 인정하겠습니다. 깔깔깔깔. 4번. <laughs> 이건 절대적으로 식당이 잘못한 거죠. 근데 거기는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네요? 저도 이런 걸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고깃집에 가면 처음부터 사람 수 이상 절대로 주문 안 합니다. 들어가서 처음부터 3인분 시키면 종종 그래. 묘하게 양이 적은 걸 느꼈고, 또 실제로도 그걸 당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2인분 시키고, 그 뒤로 추가를 하죠. 3명이 가면 3인분 시키고, 추가하고, 4시 가도 3인분 시키고, 추가하고, 고기 불판에 올리면서 말이죠. 뭐 2인분 추가,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식당 사장이야, 이런 걸 싫어하겠지만, 처음부터 많이 시키면, 정량대로 안 주는 집이 실제로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거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두 명, 세명 가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좀 많이 먹으니까, 처음부터 5인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5인분이랑 4인분 주문했을 때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걸몇번 느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그래. 5번. 저도 이거 당했습니다. 중국집에서요. 짜장면 주문했는데 여자라고 적게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좀돈해 가지고 그걸 받으면서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니까 좀 적게 펐어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먹으니까 더 주세요. 라고 했죠. 아니 같은 돈 내는데 왜 적게 주는 거야? 내가 남기든 다 먹든 내가 낸내 돈으로 사먹는 건데 지가 뭔 상관이야. 기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엔 그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가 덜 먹을지 더 먹을지 대체 어떻게 알고 저러는 거야? 6번. 학교 다닐 때 급식도 그래. 남녀 양 차이 나게 주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다 똑같이 정량으로 주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더 주면 되지. 미친 거 아니야? 7번. 아니, 미친, 지금 이거 뭐야? 장난하는 거야? 그럼, 스니가, 그걸 묻지 않았더라면, 2인분 먹고 돈은 3인분 낼뻔한 거잖아, 이거! 만약 진짜 그런 의도였다면, 어, 스니가 주문할 때, 아이고, 3인분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음식이 나올 때, 일단 2인분만 담아 왔습니다. 드시고 나서 추가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지. 어, 이게 정상 아니냐고, 와, 소름돋네 진짜. 사기 치냐?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을 게지. 어? 야, 저 식당 진짜 꼴라지안 되겠네. 8번 양이 적은지 많은지는 먹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주인은 그냥 닭 치고 정량을 내와야 옳은 거고. 도대체 이게 뭔 개짓거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대댓글. 나도 여자지만 꼭 보면 나이 많은 아줌마 사장들이 잘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지 마음대로 정해? 아니, 그러면 적게 줄 거면 돈도 적게 받을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 9번. 아니, 그럼 남자가 가면 정량보다 더 많이 줍니까? 남자는 많이 먹으니까? 진짜 웃기는 가게네. 사기를 치다가 걸렸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지. 뭔 그지 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 10번. 양도 양이지만 사람을 봐가면서 일부러 비계가 많은 부분을 골라주는 그런 고깃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순한 사람들은 크레임을 잘안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얼굴이 뭔가 좀 순해 보이고 호구 같다. 그런 테이블 위주로 저렇게 비계를 주는 거야. 솔직히, 진상이 활기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저런 비양심, 거지 같은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요. 진상들도. 11번. 나도 예전에 쭈꾸미 먹는데 바로 옆 남자 테이블하고 양이 너무 비교되는 거야. 기분 개 잡쳤죠. 물어봤어요 옆 테이블에 몇 인분 시켰냐고. 똑같아 우리랑. 밥양 적게 주는 집도 진짜 많이 봤고요. 근데 웃긴 게 보통 그런 집은 할머니랑 아줌마들이 하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이 하는 곳 위주로 갑니다. 급식 때도 그래서 남자애들만 더 많이 퍼주던 아줌마들 때문에 개 짜증났었는데, 이제 내돈 내고 먹는 것도 이래. 이게 뭔 짓거리야. 12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것들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랑 해가지고 좀더 정확히 적어서 여기랑 보배에 다시 올려주세요. 또 지역이랑 내부 인테리어 사진 있으면 더 좋고, 금세 언론에 노출되고 그 강에 바로 망할 겁니다. 13번. 만약 클레임 안 걸었으면 3인분 가격 받았겠지? 와. 14번. 이런 집들 은근히 많아요. 홍대역 쪽 백반집 중에 여자 손님한테 밥 조금 퍼주는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15번. 정말로 양이 너무 많아서 손님이 남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면 주문 받을 때 고기 양이 좀 많은데 우선 2인분 드셔보시고 추가로 주문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주문은 3인분 쳐 받아 놓고 2인분을 주고 있어.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란 말이야. 16번. 칼국수 주문 받을 때 여자 하나 남자 둘 이따위로 받는 미친 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주문을 왜 그렇게 받냐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겨 환경 오염이 걱정되잖아 이러면서 궁신한 거리더라고 아니 미친 그걸 지들이 왜 판단해 정량으로 내놓으라고 그렇다고 여자 칼국수가 싸냐 그것도 아니야 똑같아요. 대 댓글 어이구야 대단한 환경 전문가 나셨네 깔깔깔깔 17만. 저도 예전에 낙지볶음에 밥 따로 나오고 덮밥처럼 먹는 체인점 낙지집에 갔었는데요. 남친이랑 제 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남친밥의 반도 아니야. 3분의 1 수준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원 아줌, 직원 아주머니 불러서 물어봤죠. 이거 밥이 왜 이래요?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여자들은 밥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내 남친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똑같이 주라. 이러니까 안 줘. 끝까지 안 주고 먹고 모자라면 그때 말을 하래. 진짜 얼탱이가 없더라고. 한입거리도 안 되는 밥 금방 먹고 돼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여자가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 이러면서 잔소리를 해요. 이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7살 아동밥 수준인데 뭘 많이 먹어 많이 먹기는. 여 하튼 그러더니 죽인 주는데 진짜 한 숟가락 더 주더라고. 아니, 이럴까면 돈을 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 유명한 곳인데 그 뒤로 두번 다시는 안 갑니다. 야, 이런 것들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사실 저희 마누라도 이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주 있을 때데이 사람이 평소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하루는 나 국수 먹고 올게, 이러고 나갔다 오더니, 막 구시렁거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명하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 할매가 국수를 적게 주더래. 남자는 이만큼 주는데, <laughs> 자기도 그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안 주더랍니다. 그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짜증나는 거지, 근데, 그죠? 어, 더달라 하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어. 양이 진짜 많을 것 같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냐 물어보고 뭐 적게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야저 갈비집은 진짜 수상하네. 만약 클레임을 안 걸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